오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죠.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고 지금 이제 수술 끝나고 응급실로 회복실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여러 차례 뭐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이제 박근혜 커터칼 피습 그렇죠. 사건. 네, 네. 큰 사건이었죠. 네,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개인이 저지르기에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치적인 테러 행위나 다름없는데 어쨌든 이 철저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원한이 있을 만한 게 있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까지 들어가서 이거 문제를 원인을 찾아보면 저는 한국 사회의 사상의 자유에 대한 불허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예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그렇죠. 인간이 아니다. 광화문에 가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인들도 빨갱이는 같이 살아가야 될 이웃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배척하거나 죽여야 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낳은 심각한 배타주의죠. 반인간주의고. 이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이승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시절에 뭐 소위 빨갱이다라면 막 죽였죠. 테러단체들이. 서북청년단 같은 조직이 백주대낮에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빨갱이 사냥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제 한국 사회인데요. 이러한 빨갱이 사냥,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기초한 빨갱이 사냥 혹은 희생양을 만들어 사냥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다가 그나마 그것이 조금 약화되고 완화된 것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였어요. 김대중,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이런 시절에 조금 그게 약화되고 박근혜 이명박 때는 다시 조금 심해졌다가 윤석열 정권이 되자 과거로 완전히 회귀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시절로. 그걸로 밀고 갔으니까. 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바로 그거 사상의 네.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기초한 파쇼적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로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괴상한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다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자, 뭐 개혁주의자, 인권운동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윤석열 일당에 저항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착한이라는 사람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승만 정권 시대로 회귀하는 사회 분위기가 어떤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배타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 죽여도 된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죽여도 된다.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어? 죽여도 되고 죽여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런 극단적인 사회 분위기가 나온 현상이 이번 테러다. 그리고 가짜 사랑의 기초에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광신적 사랑이에요. 광신적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눈먼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맹목적인 사랑.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혹은 뭐 가짜 사랑이죠. 가짜 사랑을 하는 광신적 사랑을 하는 뭐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누구를 죽여도 된다고 했는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에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이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 알아서 자기가 죽이려고 행동대장 네. 네, 이제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네. 성스러운 의무 그래서 행동에 나서서 이런 테러 행위를 일삼기도 하거든요. 뭐 또 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극단주의자라면 아마도 자기가 숭배하고 가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 악마화 시켰던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한국 사회에 이러한 테러를 발생하게 만든 저는 기본 책임은 한국의 역사적 시계를 이승만 시대로 돌린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만큼
지독하고 잔인한 악마는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악마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정치 검찰과 언론이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총동원해 악독하게 사냥을 했던 것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요. 네, 맞아요. 후기엔 좀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거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놈들에게 맛을 들였어요. 재미를 붙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악마화를 해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해 이성균 배우가 극단적으로 생을 달리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독한 악마를 계속 해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사회 분위기상 사람들, 극우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재명은. 같이 타협하고 협치를 해야 될 정치인으로 볼까요? 아니면 죽여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볼까요? 후자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오늘과 같은 끔찍한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가서도 하는 짓을 보면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무슨 살을 날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테러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재미동포 신은미 씨라고 북에 그 여행 삼아 갔다 왔다가 그 이야기를 남쪽에 오셔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고등학생 친구가 폭탄을 던진 거잖아요.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쳤어요. 사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베 안에서도 그렇게 혐오를 계속 이제 조장을 해왔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충격이 가시지가 않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격도 선생님 말씀처럼 그 혐오와 차별과 배타주의로 밀어넣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죽여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부추기고.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게 적어요. 이런 현상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살아가면서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또 민주국가에서의 전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같이 국가보안법이 있고 색깔 공격이 난무하는 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국가가 금지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심리가 팽배해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사회의 잔인함. 마녀사냥 같은 분위기를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신은미 선생에 대한 테러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과거로 돌아가면 김구 선생에 대한 테러 또 여운형 선생에 대한 테러 이런 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또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요즘 다시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니까 윤석열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로 또 번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굴 지지하는 걸 떠나서 사실은 국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윤석열 죽이고 싶다. 이런 정도 이제 분노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극도 될까요? 쌍방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너무 극단화되면 그러다가 이제 내전도 벌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날까 봐가 아니라 지금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 상태 너무 걱정되고요. 일이 있은 후에 윤석열과 한동훈도 관련해서 발언을 바로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폭력은 용납 안 된다. 이 대표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반응 아주 바로 나왔고, 뭐,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뭐, 이런 일 없어야 된다. 이렇게, 평소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치료에 최선을 다해라. 라면서 되게 구체적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의 이런 반응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발빨라요. 아니 근데 이놈들이 하나같이 폭력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폭력 중에서 더 무서운 게 정신적 폭력, 그렇죠. 심리적 폭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뭐 이런 폭력이 주였다면 오늘날의 폭력은 주로 정신적인 폭력이거든요. 심리적인 폭력.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과 한동훈이야말로 폭력의 대가들이죠.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에게 엄청난 사실 엄청난 압수수색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죽어라 죽어라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네네. 지네가 폭력을 행사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용납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부터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적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윤석열은 나서지 말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치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하면 잘 안 돼요, 치료가. 윤석열을 말을 하면은 진행된 게 없죠. 오히려 나빠져요, 상황이. 상황이 더 나빠졌죠. 잼버리 가면 잼버리가 망하고,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설치면 엑스포 참패하고, 유치해.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암호 같은 거인가요? 암호 같은 거지.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의사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그렇죠. 왜 간섭해서 또 초치냐고요. 국민들이 불안해지겠으리. 네. 아, 저놈이 또 나선다 이거. 그 윤석열이 맞는 말을 하면 불안한 심리가 저는 국민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이 앞장서면 말아먹는다 저게. 사고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빠르게 뭐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등 뭐 이런 소리를 윤석열답지 않게 했을까. 네, 수사처를 뭐 설치하고 막 난리예요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뭐 근데 이게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다 라는 그 속담을 생각하게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건 터지자마자 지네끼리 막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야, 혹시 네가 시켰니? 너냐? 세상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당연히 나. 본인들이 딱이라고 생각을 했겠네요. 거기까 뭐 국정원에 전화해서 너희들이 한 거냐, 혹시? 그럴 수 있겠네.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안 시켰는데, 뭐 이제. 그러면. 서로 다 아니라고 해. 예. 그러면 이제, 야, 빨리빨리 발표해. 그러면 아니잖아. 이렇게. 야, 이거 우리한테 와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 이거. 그리고 빨리 수사본부 대규모로 꾸려서 우리 쪽과 연관을 다 끊어. 아닌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윤석열이 나서는 거 보니 이게 자기네들한테 불똥이 뛸까봐, 뛸까봐. 네. 또 총선에 나쁜 영향을,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동훈도 발언했거든요. 막 제가 만약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한동훈이랑 지금 윤석열 몸이 달아 보여요. 지금 네. 자기랑 엮일까봐. 네. 그래서 재발절 이런 것 같다. 너무 신속하게 대응하니까 불안하다. 다 이런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왕쾌를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영상을 봤는데 정말 좀 충격적으로 네.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을 찔렀다는 게 목을 찔렀잖아요. 목을 찔렀고 그 칼 자체도 진짜 흉기 정도 네, 네.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일반 칼인데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손잡이도 다 네. 준비를 냈고, 그러니까 계획 우발적이지 않아요. 네, 계획해서 온 거예요. 네, 계획 범죄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행사하고 네. 있다고. 요거는 전문가 아니면은 행사하기 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침침이랍니다. 네. 그 모자를 준비해서 의심을 풀고 사인을 요청해서 다가오고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상당히 치밀한 범죄라는 걸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 의도. 그러니까 동기 이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것도 걱정은 돼요. 송영길 대표 예전에 그 피습 당했을 때도 진보 단체 뭐 성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분처럼 근데 네. 지금도 그런 설이 있잖아요. 이낙연 지지자 이낙연 개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정신 사납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피습 당한 거는 당내 정리를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당연히 의도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암살하면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괜찮은 사람, 유명한 사람,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나타나면 예외 없이 거의 암살을 했잖아요. 네. 뭐 케네디 대통령까지 암살당하는 세상이니까 존 레논도 죽었고 마틴 루터킹, 말콤 엑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전에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제일 걱정한 게 암살이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이군요. 네, 암살당할 거다, 오바마.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 암살이 많은데 사실 그게 다 미친놈들이 죽인 거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미친놈의 소행으로 과연 믿을까요? 미친놈이 꼭 중요한 시기에 그 미국의 기존 네. 시스템을 위협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마다 암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의심을 하죠. 네. 배우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을 하는데 JFK라는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감독 누구더라? 하여튼 뭐 유명한 감독이 만든 거 있어요. 케네디를 누가 죽였는가? 네. 네. JFK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누가 죽인 건데요?
지금까지 그 영화에서 쭉 시사하는 바는 미국 CIA가 죽였다는 얘기죠. 사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네, 그런 거를 영화로 풀었죠.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사실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정신 이상자 지금 네, 그냥 이렇게 네, 무마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역사가 지나야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네 쾌유를 기원을 하고요. 아, 빨리 너무 놀랐어요, 아침에. 네 빨리 저기 가봐. 회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